수간 안에 펌핑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그런 시설입니다. 원래 저희 회사는 미국 같은 데 가면 되게 지저분하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나름대로 깨끗 라고 물어보니까 고개 드시네. 여기서 우회전 하시고요. 여기도 이제 남바투 정제시설에 가지고 미국에서 쉬고 있는 공장을 뜯었다가 이전한 겁니다. 네, 이런 공장 하나 지려면 약 5주 정도가 소요되고요. 그 다음에 3년이 소요되는데 약 1년 반 만에 이런 공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고요. 자, 여기는 이제 BTX라고 공장입니다. BTX. 벤젠 톨루엔 자이렌의 약자가 BTX라고요. 일본의 코스모하고 합작을 했어요. 일본의 코스모 회사랑. 그 다음에 우측에는 남바투, 여기는 이제 지금서 이제 청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. 남바투, 남바완, 남바투에서 BTX, 벤젠, 톨루엔, 자이덴. 벤젠은 세탁세제, 그 다음에 나일론으로 된 거가 원료고요. 마지막에 나온 자이덴은 PT병, 그 음료수병, 이런 게 원료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아까 홍보영화 보실 때 고도화 시설 얘기했죠. 이 공정을 거치면은 이제 벙커시 나오는 거 50% 나오고 이 공정을 거치면은 또 약 30% 정도가 경진주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. 여기는 돈 드는 회사인데 만약에 벙커시 값이 비싸면은 여기는 별거 아니고요. 벙커시 값이 싸면은 이 공장을 거치면은 우리 회사의 효자 종목이죠. 지금은 정유회사 석유회사들이 올해는 영 아주 별거 아닙니다. 공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내리셔서 약 10분 정도 여기서 아마 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아니요. 바로, 네, 바로 가시고. 아까 여기를 잠깐 들어가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파이프라인 많죠? 이 2000km가 갈려 있습니다. 2000km라면 얼마인지 모르죠?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80km입니다. 두 번 왕복 플러스 얼마를. 근데 진짜인지 오늘부터 재보려고요. 재봐야 정확하게 알지. 2000km라고 하더라고요. 하여튼. 자, 여기가 이제 PCB라 해서 프로세스 컨트롤 빌딩.